오모로스 위치도 알았으니까 달려갑시다. 너무 끔찍하네 진짜. 아 좀 때리지 좀 마 얘들아. 나 이놈의 AI들은 인간미가 없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좀 건들지 말아줘 제발. 오모로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나대라. 지금 진짜 너무 지친다 내가. 미안한데 너희도 나랑 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니면 나를 죽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진짜로. 게임을 접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지금. 이 탄력감이 너무 오짐. 바다 쪽으로 못 가냐? 아, 씨바 진짜. 아. 미친놈들. 아.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와, 씨. 야, 이거 뇌절이야, 인마.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모래반지? 빵야, 빵야. 아싸 터렛 개꿀. 상형문자 석판? 운명의 실. 이게 뭐야? 소재 결합이요? 카드 세트를 한 대 묶는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 야, 무슨 포켓몬 같다. 이러니까. 이 근처엔 크라켄 없지? 있으면 죽일 거야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 미리 작업해 놓을래.
해볼까? 나왔다. 어디 갔어? 내 거.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완전 개치사한 놈일세? 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너무 치사하잖아. 저거 어떻게 잡아? 심지어 저기까지 다시 뛰어가야 돼. 아, 죽으면 심지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초 갓겜이네. 자, 쟤를 어떻게 잡지 근데? 바람. 한 대만 맞아도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강화를 안 한 내 잘못인 건가? 20, 26. 내 잘못이 맞는 것 같네. 너무 많이 들어갔네, 돈이. 그 다음엔 태양석이 들어가? 환장하겠네. 이거는 기본이 태양석이라고? 쉣. 너무하잖아. 나무? 다 떨궜구나.
아씨 일정량 밖에 두고 다닐걸. 팔색석이랑 태양석. 몇 개였지? 일단 방어력을 아까보다 많이 올리긴 했는데 아씨 근데 너무 아프다. 라 봄의 달빛 아 저 6개씩 있으면 되지. 아니면 아직 내가 갈 데가 아닌 아씨 그런 게 어딨어. 응? 동그린 방 어딨더라? 안 보이네? 막지? 일단 다시 가볼게요. 아하이 나쁜놈 쉐키. 아 바본가?
아니, 이걸 예측을 하셨다고? 개쩌는데? 이건 뭐야? 아, 아까 가는 길에 주었던 그거구나. 무슨 미스테리 서클처럼 돼 있네. 공사 쳐놓은 거 다 초기화 됐을라나? 아, 초기화 안 됐네요. 그래도. 딜리트. 아, 오히려 내 입장에선 딜리트가 더 오래 걸리네. 자, 이거 어차피 지금은 안 쓰니까 빼버리고. 4, 5, 6, 8. 어딨어? 왜 이건 연달아서 날라와? 이제 어, 나 그 공속 터졌다. 개꿀! 잡았어. 프롬 더 딥스? 심연에서? 아이고, 쉽지 않네. 아니, 나는 태문이 왜 이래 대체? 아니, 물론 이거 하나는 좋지, 좋은데. 하씨. 아니, 여기 많잖아, 종류가 되게. 아, 물론 이거는 이 8개 중에 하나라서 그게 불이가 나왔다 쳐. 근데 이 아래쪽에도 있으니까 똑같이 앵커 X? 앵커 X? 아, 피규어도 갖고 싶은데. 목걸이라고 이게? 피해 7.1%? 진게 더 좋긴 해 그거는. 물론 종합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건. 와씨, 그래도 좀 서운하네 진짜. 어? 보스한테 주는 데미지 13% 증가. 그 적을 때릴 때마다 HP 3 회복. 와, 얘 거는 세 부위 다 데미지가 붙어 있네. 하, 씨, 서운하네. 맥스 마나? 어, 이건 필요 없어. 문스톤?
많아? 아 그것도 필요 없어. X. 아 이게 나왔으면 딱 가만히 있었으면 딱인 것 같은데. 용암 전투도 꽤 누가 주는데. 아 상자에서 6%. 채석장 지역이 어디야? 뭐야? 여기 이후에 또 있어? 와 게임 진짜 방대하다. 와 씨 장난 아니네. 아무튼 뭐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렇게 나와버린 거 가져갑시다. 어? 나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원거리 공격 시 토네이도를 생성할 확률. 제가 원거리 기술이 아예 없는데. 서운하네요 또. 암튼 오모로스 잡았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나 이제 쉬고 싶어. 아씨 다음은 이름이 뭐예요? 라 아카르? 태초의 사막? 아 사막에서 해야돼? 남동쪽 사막으로 가라고? 조졌다! 남쪽 아예 탐험 안 했는데. 아씨 망했다. 어떡하냐? 아 있네. 아이고야 남쪽을 탐험을 안 했는데 남쪽을 줘버리시면. 아니 근데 나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전멸을 빼고 물리 데미지 30% 증가? 6708118. 아니 맛있긴 한데 30%도 뭔가 계산식이 다른가 봐요? 그러면 더 쓰기 싫지. 아 근데 진짜 운 나 더럽게 없네. 좀 많이 슬프다. 가면.. 아 가면이란다. 귀중품 어디다 놨었더라? 아! 팔색석 이제 열어봐야지. 보스 잡고 깔려고 아직까지 안 까는 거였으니까. 자 열어보자. 짠! 짠!
한 발 남았어. 있어. 귀엽네. 에휴, 맛없다. 왜 나는 보스 잡을 때마다 똥 쓰레기만 주지? 네. 아제우스나 한 번 더 잡아볼까? 구리 주석 철 진홍 황금. 구리 주석 철 진홍 황금 고대. 내가 방금 뭐 팔라 그랬다. 아. 나중에 귀찮으니까. 아, 정리는 나중에 저 혼자 효과 같은 거 안 틀고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됐고. 그러니까 또 한번 재료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아, 유리. 가자. 어?
아제우스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제우스는 웨이포인트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어? 잘못 누르지 않았네? 잘 왔네? 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잖아. 4번, 5번, 8번. 헬프 있으면 바보 되는 친구. 아니 너 좋은 거 있잖아. 야, 왜 이런 것만 주는데? 아니 마법 쓰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좋겠지만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에? 여기 간다는 게. 자, 최근 3시간 동안 저쪽으로 웨이를 너무 많이 탔다 보니까 몸이 완전 길들여져 버렸네? 끔찍하구나. 아니 무슨 보스를 잡았는데 타락한 파수꾼 가면을 주냐. 서운하네. 게임은 고작 30시간도 안 된 쪼레비 말하기는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어? 어떤 쪽으로 가냐뇨? 집으로 갑니다. 아무튼 쪼레비 눈으로 봤을 때 참 서운하게 하는데 뭐 있어. 아, 저 지금 계속 근접으로만 가고 있고 소환은 한번 해봤는데 못 해먹겠고 원거리랑 마법은 이미 먼 길을 갔어요. 약간 이미 먼 길을 갔어요. 원거리랑 마법은 일단 원거리는 게임 극초반에 극초반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접 위주로만 가게 됐습니다. 올 거야?
어? 포인트. 어이, 근접도 전멸 개좋아요. 특히 이런 놀이 할 때 좋아. 여기 저기 크라켄 같은 거 있다 쳐. 숨어 있다가 얘 거 빗나가게 하고 이거 할 때 개좋아요. 비교가 안 되게 좀. 아니면 저기서 몹이 큰 거 와 가서 베고 걔 공격 뒤로 빠지고 짱 좋음 진짜. 솔직히 뭐 남들이 뭐 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들고 싶은 거 드는 거지. 이게 근접에다가 텔포가 완전 미스매치라면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전혀 미스매치도 아니고. 일단 근접 모으기 중에 전멸이 안 타지면 미스매치일 수 있는데 모으기 중에도 전멸되는 게 너무 개사기야. 말이 안 돼 그건. 보통 다른 게임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마법 지팡이 모으기 중에도 전멸이 되겠죠? 아, 저는 멀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어떤 게임을 하든 멀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직 멀티 용 게임을 할 때만 빼고. 뭐 예를 들어 데드락이라던가 그런 거. 멀티는 제 머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랑 멀티를 하면 참 재밌는데 멀티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연속으로 미친 듯이 달릴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그라운디드 같은 거 예전에 아는 사람들이랑 했었으니까 물론 그때 그렇진 않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셋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셋 중에 한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나도 같이 못해.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시간이 될 때 내 나 때문에 못해. 그런 것도 싫어. 그래서 뭐 아 그러면은 멀티용 하나 싱글용 하나 하면 되지 않냐. 게임을 굳이 그렇게까지 미친듯이 하진 않다 보니까 나 혼자 신나게 즐기면 되지 뭐. 멀티는 너무 빡세 이런 게임. 그래서 나무를 한 칸 넣어야 되는데 나무 반 들어가. 그리고 아 배틀을 어디다 넣지? 부엌? 아니 안방. 뭔가 낭만 있어. 안 보여. 유리 안 넣었다. 들어가시고 들어갈 거 없고. 아니 여기 삽? 아 저 아저씨가 두 명인 게 의미가. 아 이 아저씨 구매 쿨타임일 때 굳이 그래야 되나? 버려. 여기지. 2번.
짠! 자, 아이 기분 좋다. 원예. 아 근데 여기도 이거 한번 좀 엎어야 되는데. 없자. 지금 없자. 나중에 엎으려면 귀찮아. 땅을 안 갖고 왔네, 바보처럼. 진흙블록이 낫겠지? 농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 아 여기까지지. 허수아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일단. 해안 블록 안 갖고 왔네. 8번. 아이. 아이고, 그거 아니야. 뿌린 됐고. 산호나무? 아 저런 건 필요 없어.
아 매미가 낭만인데 매미 때문에 몇 칸을 못 쓰는구나. 해봤네. 어라? 아 개간이 안 돼 있어서 안 된 거지? 어 놀래라.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해변으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위에서부터 가자. 파리메플 우선. 파리메플이 쓸 데가 많으니까. 남네. 괭이 넣고 됐고 가자. 다음은 해변. 여긴가? 아, 놓을 수 있었구나, 역시. 몰랐네. 그래, 이상했어.
빠질 뻔했네 또. 안 이뻐. 나중에 꽃 넣어드릴게요, 아저씨. 자, 그러면 다음 몸을 어디로 떠나지?